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지역에서 설치와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정유승입니다. 광주 내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광주에서 자라나라는 것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광주 지역이긴 한데 이 광주라는 도시 안에도 농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을 할수 있는 경작지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광주와 나주 경계 아니면 장성 경계, 담양 경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계지구 공유기라는 것도 광주이긴 하나 뭔가 농촌스러운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광주 여성 농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기후 위기를 몸소 받아들이고 대항을 하는지를 그에 대한 인터뷰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냐, 푸듯이 먹을 것밖에는 작물을 못해. 비가 없어가지고 물도 가서 준다 해도 줄 때뿐이고, 시골서 살라니 약값이 너무 비싸지. 기계값 너무 비싸지. 또 걸음값 비싸지. 비닐대가 비싸지. 어떻게 안할 수도 없고, 할라니 그거 들어가는 경비도 안 나와요. 사실 농작물을 찍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이 흙들을 조금 담고 싶었어요. 뭔가 이런 흙의 상태, 흙의 질에 따라서 농작물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기후 역시 비가 오지 않으면 토양이 가뭄으로 메말르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계속 비가 오면 토양이 적셔져서 또 이렇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흙의 좀 모습을 많이 사진으로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광주 여성 농민 생애사 이야기 억척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좀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밭을 일구는 기구가 거기서 이제 홈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 홈이가 약간 여성 농민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홈이 실제로 보면은 막 흙도 껴있고 막 냄새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흙냄새? 여기에 여성 농민의 실체는 없지만 뭔가 호미를 갖다 놓음으로써 약간 연결이 되는, 약간 여성 농민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호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토지로서, 농작물들로서 되게 기후 위기를 막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조금 인터뷰한 영상도 듣고 또 호미에 있는 흙들도 같이 바라보면서 조금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